올해 유튜브 저는 미쿠가 주안입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네, 제가 얼마 전에 네, 이 김밥을 이 코스코에서 이렇게 또 사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냉동 김밥, 네, 한우물, 네, 한우물이라고 하는 네, 이 업체에서 이 코스코에다가 네, 이 냉동 김밥을 이렇게 또 납품을 하나 봐요. 네, 그리고 이것은 한국제인데 한국 거, 네, 한국 거이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6개가 들었습니다. 6개가 들었는데 그리고 이 가격이 한 18달러 정도를 했거든요. 네, 18달러 6개 하니까 이제 한 줄에 한 3달러 정도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리고 이게 또 네, 왜 신상이냐면은 이제 새로 나온 거냐면은 이게 깻잎 참치 마요 김밥입니다. 네,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코스코 네, 이 냉동 김밥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 그게 우엉이었나? 네, 우엉 김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깻잎 참치 마요 김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이거는 한국에서 만들어졌어요. 네, 이 대한민국 제품 네, 깻잎 참치 마요김밥 이렇게 또 해가지고 한국말도 있어 이렇게 또 해가지고 김, 밤, 네, 참치, 마요네즈, 단무지, 당근, 시금치, 깻잎, 우엉 이렇게 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서 네, 여기 보면은 한국의 사랑받는 한 끼 식사 엄마가 집에서 만들어주신 것 같은 영양 가득한 김밥 한국에서 네, 맛있게 먹고 잊혀지지 않는 바로 그 맛 바쁜 아침, 네, 배가 출출한 오후 쉬고 싶은 저녁 언제 어디서든 전자레인지에 네, 조리하면은 먹을 수 있는 맛있고 든든한 한 끼라고 하면서 여기 이렇게 떠 있는데 네, 여기 이제 또 이제 조리 방법을 본다고 하면은 예, 이게 이제 네, 김밥이지 않습니까? 이 냉동 김밥이기 때문에 여기 끝을 이제 살짝 잘라줍니다. 네, 살짝 잘라주고 이 상태로 집어 넣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네, 마이크로웨이브에 네, 700W면은 3분 네, 그리고 1000W면은 2분 30초 이렇게 또 돌려주래요. 네, 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1분 정도 식힌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네, 빼내가지고 이제 네, 맛있게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네, 전자레인지 조리 후 네, 포장재와 이제 내용물이 뜨거울 수 있으니까 네, 조심하세요 라고 이렇게 또 적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과연 이 깻잎 참치 마요 김밥이 맛있는지 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이게 뜯어져 있긴 뜯어져 있는데 네, 제 와이프가 이렇게 또 하나 먹었거든요. 네, 과연 이거 맛있을지 저 아직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과연 이거 맛있을지 예, 제가 밑에 내려가가지고 대표 올게요. 예, 가지고 왔습니다. 예, 김밥 마켓에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오 마이 갓, 우와 큰일 날 뻔했다. 와 씨, 이거 찍기 전에 이 아메리카노 쏟아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 예, 다행히 안 쏟았고요. 예, 어쨌든 예, 제가 이 김밥이 가져왔고요. 여기 이제 조리하란 대로 이렇게 또 했거든요. 예, 이 마이크로웨이브에 딱 돌린 다음에 예, 지금 1분 동안 이렇게 또 식혀졌거든요. 예, 식혀지고요. 그리고 반찬으로 예, 무말랭이도 이렇게 또 가져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 제가 이거 이렇게 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여기 네, 끝에를 네, 이게 끝에 이렇게 뜯은 다음에 한 개씩 조리하는 거 권장한대요. 네, 그리고 이제 전자레인지 넣어가지고 네, 2분 30초 이렇게 돌리고 네, 그 다음에 1분 정도 식혀주래요. 네, 1분 정도 식혔고요. 그리고 영양 가득한 한우물 김밥을 맛있게 즐겨보세요. 네, 이렇게 또 네,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거는 네, 이 H마트에서 산 네, 이 무말랭인데 아 이것도 맛이 기똥차더라고요. 네, 기가 막히게 맛있고 네, 그리고 여기는 네, 제 아메리카노 이렇게 또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해볼게요. 어디에 네, 그러면 이거 한번 네, 뜯어보도록 할게요. 네, 뜯어서 1분 지났습니다. 1분 지났으니까 네, 딱 뜯어가지고 안 뜯겨. 네, 뜯어서 김밥을 뺐습니다. 오, 김밥을 이렇게 네, 딱 빼니까 김밥도 보여드려야 되는구나. 김밥을 빼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네, 여기 5개, 여기 4개. 이분하지 않지? 네, 한국 사람들한테 약간 불편한 그 나눔이 이렇게 또 있고요. 9개가 있네. 네, 김밥에 이렇게 또 9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요거를 한번 안으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과연 내용물은 네, 튼실이 잘 들었는지 딱 해서 이제 내용물을 이렇게 딱 본다고 하면은 내용물은 네, 튼실이 잘 들은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네, 참치 쪼가리 이렇게 또 있고요. 깻잎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네, 여기에 네, 이 당근이 가장 많은 것 같고 우엉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 단무지 이렇게 또 해가지고 밥이랑 이렇게 또 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미국에서 네, 이 트레이더조에서 이 냉동김밥을 이제 가져온 다음에 인기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그 김밥이 그냥 난리가 났대요. 인기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코스코에서도 이제 한국에 가가지고 한국 김밥, 네, 이 냉동김밥 어떻게 하면 이렇게 또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온 것 같거든요.
예, 능동김밥. 예, 요거는 이제 신상입니다. 네, 처음에 들어갔었던 게 우엉김밥인가 그랬는데, 그런데 이거는 참치 깻잎 김밥이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깻잎이, 예, 좀 이제 외국인들한테는 좀 이제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는, 예, 그런 김밥이거든요. 그런데, 깻잎 김밥. 네, 굉장히 좀 신기해. 그리고 여기에, 야, 이 좀 물이 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냉동이 되다 보니까, 아, 물이 있는 거는 조금 그러네. 이 물이 있습니다. 물 좀 버려, 이거 뭐야, 버려야 되겠네. 야, 물이 꽤 많이 나오네. 아, 이 역시 냉동김밥이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참치지 않습니까? 참치다 보니까. 야, 참치다 보니까. 물이 좀 많은 것 같네. 예, 어쨌든 간에, 예, 김밥. 예, 시식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네. 이게, 저는 이게 이제 물도 좀 있고, 그리고 이게 참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비린내 같은 게 날 줄 알았거든요. 비린내는 없습니다, 우선. 예. 그리고 맛난, 예, 무말랭이. 괜찮은데? 예, 또. 그냥 맛있는 김밥이에요. 그런데 깻잎 향은 많이 나지 않아요. 깻잎 향은 많이 나지 않고, 네, 참치 마요 맛이 많이 나면서, 그냥 맛있는 김밥입니다. 그냥 맛있는 냉동 김밥이지 않나.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딱 해동하는 대로 이렇게 딱 했거든요. 하나씩 이렇게 또 넣어가지고, 그 랩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2분 30초, 아니면은 3분 이렇게 딱 돌리고, 그리고 1분 쉰 다음에 이렇게 또 먹고 있는데, 오,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해동도 잘 되고. 맛있어요. 네, 맛있어. 우선, 비린 게 없어서 좋고. 이 참치 맛도 굉장히 잘 나고, 이제 마요네즈, 네, 참치 마요다 보니까, 이제 마요네즈 맛도 이렇게 더 잘 나면서, 깻잎 향은 뭐,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제 맞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게, 김밥이 조금 작게는 작습니다. 네, 제 눈알밖에 가려지지 않는 김밥이지 않나. 네, 좀 작게는 작지 않나 생각이 들고. 네, 이거를 만약에 제 구매 의사가 있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한 70% 정도? 네. 이게 막 어마무시하게 맛있다가 아니라 그냥 맛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냉동김밥을 진짜 먹고 싶다 하면은, 네, 살 것 같아요. 뜨거. 맛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이제 아쉬울 수 있는 거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참치 냉동 김밥이다 보니까 해동을 잘못하면 이제 물이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동을 좀 잘해야 될 것 같다. 딱 여기 적힌 대로 이 비닐을 씌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끝에만 뜯고 2분 30초나 이제 3분 이렇게 또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1분 쉰 다음에 뜯은 다음에 이렇게 또 먹으면은 해동이 잘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 막 뉴스를 끝낸 다음에 아침을 안 먹었거든요. 아침을 안 먹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먹고 있는데 맛있습니다. 예, 아침 대용으로 기가 막힌 식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무말랭이를 올려서 먹으니까 딱이네. 그 한국 사람 입맛에 딱입니다. 진짜 맛있어. 아, 라면 좀 가져올걸. 야, 여기다가 육개장 라면을 같이 먹었어야 되는데, 아, 실수했다. 아, 라면을 같이 먹었어야 되는데. 예, 어쨌든, 예, 저는 맛있어요. 뭐, 몇몇 분들은 뭐, 되게 맛이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코스트코에서 뭐, 받은 돈도 없고, 그냥 제 돈, 내 돈 내산이거든요. 맛있습니다. 맛있고요. 그리고, 예, 이 무말랭이. H마트에서 산 이 무말랭이랑 같이 먹으니까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 맛있게 잘 먹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네, 그리고 입가심으로,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맛있다. 네,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 이 김밥이 가격도 이제 한 줄에 3달러면은 이제 미국에서 괜찮죠. 네, 가격도 괜찮고, 그리고 코스트코에서 살 수 있고, 네, 거기에다가 이 냉동김밥이다 보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이렇게 또 꺼내가지고 전자레인지만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또 데펴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김밥이지 않나, 네, 생각이 들고. 하지만 단점을 이렇게 또 뽑는다고 하면은 우선 이 김밥이 조금 조그맣어요. 네, 제 눈알밖에 되지 않은, 네, 조그만 김밥에다가 네, 거기에다가 이제 네, 김밥을 이렇게 또 해동을 하니까 밑에 좀 물이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해동을 한 다음에 물을 바로 버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김밥이 네, 이 물에 이렇게 또 젖어가지고 좀 네, 맛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동을 한 다음에는 바로 좀 물 좀 버려라. 네, 그 밖에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 뭐 비린내도 안 나고 네, 이 참치 마요 네, 맛도 굉장히 잘 나고. 그리고 이제 좀 우려스러웠던 네, 이 깻잎 맛. 네, 이 외국 사람들한테는 이 깻잎 맛이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데 깻잎 맛이 뭐 굉장히 심하지는 않았다. 예, 맛있었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만약에 이거를 트레이더조에서 파는 그 김밥이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그런데 이 트레이더조에서 파는 김밥이 1달러 더 비싸지 않습니까? 4달러이고, 그리고 이거는 3달러이지만, 네, 대용량을 사야 된다. 6개를 이렇게 또 사야 된다. 라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있지만, 그거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트레이더조 김밥을 사지 않을까. 트레이더조 김밥은 더 크거든요. 네, 더 큰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둘 다 맛있어요. 네, 둘 다 맛있는데, 네, 트레이더조 김밥이 조금 더 낫지가 않나. 우선 낱개로 살 수가 있고, 네, 4달러에다가 좀 더 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러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트레이더조 김밥을 제가 한 8점을 준다고 하면은 요건 한 7점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I'm on